챕터 7.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나아가며. 크리스천은 혼자 걷지 않고 누군가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는 헛되매 시장에서 크리스천과 신시를 따르며 소망으로 불리게 된 사람이었다. 소망은 크리스천과 의형제를 맺고 순례의 길의 동행자가 되었다. 두 사람은 헛되매 시장에서 나오자 어떤 사람을 만났다. 당신은 어디 사시는 분입니까? 어디까지 가시는지요? 그는 감원 이설이라는 마을에서 나와 천국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 그 마을도 선한 이웃들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예의 바르고 신앙도 좋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환호를 받을 때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답니다. 크리스천이 소망에게 속삭였다. 아무래도 사심이란 사람 같군. 천하의 악질이지.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자기 이름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자 같으니까 말이에요. 크리스천은 그에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당신은 혹시 사심씨 아닙니까? 그건 내 이름이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자들이 제멋대로 갖다 붙인 별명일 뿐이지. 그런 이름으로 불릴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말인가요? 물론이지요. 하지만 굳이 그럴 만한 일을 찾는다면 나는 항상 운이 좋았어요. 복이 저절로 굴러 들어온 걸 난들 어쩌겠습니까? 당신에 관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내가 들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사심이 당신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 같군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뭐 하지만 당신들이 나를 길동무로 받아준다면 심심하진 않을 겁니다. 우리와 함께 가려면 세상의 칭송을 받을 때뿐만 아니라 손가락질 받고 감옥에 갇힐 때에도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흥! 누구도 내 믿음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요. 우리와 함께 믿음으로 순례의 길을 걷지 않겠다면 당신과 함께 가지 않겠어요. 내 오랜 원칙을 버릴 수는 없어요. 아무런 해도 되지 않고 오히려 유익하기까지 한 내 원칙 가지고 왜 이리 난리들인지. 같이 가기 싫다면 그만두시지요. 사심은 화가 난 듯 크리스천과 소망을 먼저 보냈다. 사심은 뒤에서 오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세상집착, 돈사랑, 구두쇠를 만났다. 왜 저 앞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가지 않았나? 저들은 꽉 막혔어. 저들은 하나님을 위해 모든 위험을 참고 견디라고 말하더군. 나는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네. 자네 말이 맞네. 우리 뱀처럼 지혜롭게 살자고.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싶네.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주셨는데 마다하는 사람이 생각이 있는 사람인가? 만일 어떤 상인이 사업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보세. 교회를 다녔더니 더 많은 손님이 오는 거야. 그 상인이 부자가 되려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잘못은 아니지. 부자는 물론 신앙인까지 되었으니까 말이야. 모두 돈사랑의 말에 박수를 쳤다. 사심 일행을 앞질러 가던 크리스천과 소망은 안락 평야에 이르렀다. 평야 끝에는 금전이라는 작은 산이 있었다. 그 산에는 은광이 하나 있었다. 대마라는 사람이 은광 앞에 서서 크리스천과 소망을 유혹했다. 이 은광에서는 굴을 조금만 파기만 해도 은이 쏟아져 나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깐만 보고 오는 것은 어떨까요? 아니, 이것에 관해 들은 적이 있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군. 게다가 보물은 순례길에 방해가 될 뿐이야. 이곳은 절대 위험하지 않아요. 우리 은광에 들러주면 저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당신은 옳은 길로 가지 못하게 회방하는 적이군요. 크리스천은 소망과 함께 다시 길을 걸어갔다. 둘은 길가에 서 있는 소금 기둥을 발견했다. 그 아래에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적혀 있었다. 재물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버린 모습의 기둥이었다. 잠시 흔들렸던 제가 부끄럽네요. 내 죄가 롯의 아내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어요. 물론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돌아보고 싶은 생각을 품었으니 말이에요. 이번 일을 걸로 삼아 앞으로 더 조심하자고. 둘은 계단으로 넘어가 샛길 초원으로 난 길을 걸었다. 그 앞에 한 사람이 보였다. 그의 이름은 과신이었다. 이 길은 어디로 이어지는 길입니까? 전속문이요. 과신은 급히 대답하고 어둠 속으로 걸어가다 그만 구덩이에 빠지고 말았다. 그 구덩이는 그곳의 왕이 자신을 과신하는 바보들을 잡기 위해 파놓은 함정이었다. 그때 갑자기 무시무시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불어난 강물 때문에 불은 날이 밝을 때까지 작은 쉼터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그들은 너무 지친 나머지 잠이 들고 말았다. 한편 쉼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절망의 거인이 다스리는 의심의 성이 있었다. 두 사람이 잠든 쉼터는 거인의 소유였다. 내 땅에 멋대로 들어와 잠을 자다니 가만두지 않겠다. 거인은 무척 힘이 세서 두 사람을 가볍게 끌고 갔다. 발버둥 쳤지만 빠져나올 수 없었다. 거인은 두 사람을 지하 감옥에 가두었다. 절망의 거인에게는 자신 없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내가 있었다. 오늘 침입자도 놈을 감옥에 쳐넣었어.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실컷 두들겨 패주는 게 좋겠어. 거인은 아침에 일어나 아내 말대로 두 사람을 몸도 가누지 못할 만큼 때렸다. 두 사람은 제발 내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거인은 스스로 죽는 편이 나을 거라며 두 사람을 내버려두고 나가버렸다. 소망아, 어쩌면 좋을까? 거인의 말대로 죽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무슨 그런 나약한 말씀을 하세요. 그의 말대로 해선 절대 안 돼요. 분명 빠져나갈 방법이 있을 거예요. 두 사람은 기도를 시작했다. 간절한 기도는 동트기 전까지 계속되었다. 크리스천이 갑자기 흥분한 얼굴로 벌떡 일어섰다. 나 같은 바보가 세상에 또 있을까? 내 품에 약속이란 열쇠가 있었는데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뭐야. 이 열쇠는 어떤 문도 다 열 수 있어. 그럼 어서 문을 열어요. 크리스천이 열쇠를 꺼내 감옥 문에 넣고 돌리자 간단히 자물쇠가 열렸다. 탈출하려고 철문을 열자 크리스천이 소리가 났다. 그 바람에 거인이 잠에서 깨고 말았다. 이 녀석들! 거기서지 못할까! 두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 뛰었고 가까스로 아름다운 강쪽 길에 도착했다. 두 사람은 나중에 그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절망의 거인에게 붙잡히지 않도록 이곳은 순례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절망의 거인이 사는 성으로 이어지니 조심하시오 라고 적은 표지판을 만들어 단단히 세워두고 다시 길을 걸었다.